정말 어느 때보다도 콘텐츠 바다에 풍덩 빠져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 안에 있는 휴대폰으로 그리고 집에 가면 PC나 뭐 텔레비전은 물론이고요. 작은 손 안에 것들이 참 많아져서요.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특히 가톨릭 신앙 안에서 보물 같은 콘텐츠를 발굴해 주시는 시간이어서 무엇보다 보물 같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 시간 자체를 보물로 만들어주시는 신부님이세요. 대전 관평동 주임 신부님이신 정우석 사무엘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 많이 더운데 신부님 아주 시원해 보이세요. 네, 아 시원해. 네. 네. 아무래도 네. 머리를 좀 깎으면 시원합니다. 네. 실제로 시원하시죠? 네. 실제로 시원해요. 네. 저도 오늘 네. 아침에 좀 이렇게 산책하는데 머리 밑으로 막 땀이 고이더라고요. 네네. 이게 보통 땀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저절로 나는 땀이 나는 그런 무더운 여름. 신부님은 이렇게 네. 더위를 피해가고 계시는군요. 네. 뭐 하루에 그 대신에 손수건 네. 많이 씁니다. 아. 신부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울 때 이열치열이세요. 인행 네. 친행이세요. 이열 친행, 이열 치열, 이열 친행인데 네. 저는 적절히 섞어가면서 하고 있군요. 네. 뭐 무엇보다도 음식 쪽으로는 차를 좋아하니까 네. 이제 더운 덥지만 차를 네. 마시면 열기가 막 빠져나가서 아, 네. 그럴 때 좀 시원하다고 느끼고요. 또 이렇게 밖에 나오면 또 우리 네. 대전에 아주 그냥 명소죠. 네. 예. 성심당 앞에 지나가다는 뭐 네. 빙수 한번 먹어주면 또 시원하죠. 네. 그래서 인행? 네, 음식으로 하면 네. 이열 치열도 네. 하고 또 둘 다 하시네요. 네, 이열 친행해서 이열 친행 네, 찬 음식 또 네. 빙수라든가 뭐 아니면 냉면이라든가 네. 뭐 수박이라든가 이런 성질이 네. 찬 음식 먹어서 네. 그 순간에는 아주 시원하다 이렇게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찬 음식 먹을 때 조금 주의할 것은 배탈이 날 수가 배탈이 있다. 배탈이 나지 않도록 적당히 네. 드시라는 거죠. 고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네. 건강하게 여름 나고 계시고요. 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신부님 기다리면서 수요일마다 또 좋은 콘텐츠로 보석을 또 드려놔야 되죠. 네, 네. 보물을. 네. 네, 오늘 어떤 콘텐츠 준비하셨어요? 오늘 콘텐츠 이렇게 이미 찾아놨었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시기,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송은 그 시기도. 더 그래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 달력으로 볼 때 전례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례력으로 볼 때 어제가 사실은 네. 지났지만 아, 예전에는 네. 대축일로 봉헌했던 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네. 순교자 기념일 신신미사로 네. 이제 봉헌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뭐 1821년생이시니까 네. 뭐 나중에 1836년 또 1846년 뭐 이렇게 서품 받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따져봤을 때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사제가 되셨지만 네. 또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세계 안에서 한국인 사제로 살면서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네.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는 신부님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역으로. 싶어서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부님을 알게 된 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네. 알게 됐을 때는 신학생이었어요. 아 오늘 소개하실 오늘 소개할 콘텐츠의 네. 주인공이 신부님이시군요. 네, 신부님이신데요. 그리고 또 한국 인이지만, 분이시지만 네. 해외에서 또 사목을 네, 하시는 하고 있는 분이시군요. 네, 현지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네. 신부님을 소개하는데요. 김대건 신부님께서 네. 한국 사제로서 첫 사제 국내에 오셔서 사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지만 네. 그 씨앗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렇죠. 생각하시면 부쩍 네.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이 신부님의 콘텐츠를 이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면 좋겠다 그러셨군요. 싶어서 네. 네, 소개해드리는 네. 그 콘텐츠 유튜브 네. 채널은요. 네. 황필구 시,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님의 네. 네.
온라인 사목 채널이라는. 네. 그래서 그냥 채널명으로 찾아보시면요, 황필구 신부 이렇게 네. 치시면 검색창에 네. 치시면 황필구 신부의 온라인 사목 채널이라는 게 이렇게 유튜브에 풀네임으로 뜨네요. 네, 뜹니다. 네, 네. 황필구 신부만 해도 바로 네. 뜹니다, 여러분. 네, 네. 황필구 네. 요한 신부에도 뜹니다. 근데 요한 네. 카페스트라노라는 네. 요 풀 그 네임의 네. 영세명은 네. 또 다른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한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나 네. 사도 요한이 훨씬 많은데요. 네. 이 신부님은 이제 요한 카페스트라는데 다른 날이고요. 네. 10월 24일이고. 10월 24일. 네, 그 프란치스칸 소속 네. 성인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프란치스칸들한테 카페스트라노. 네. 네, 신부님으로. 뭐 재속회를 하신다거나 네. 이런 분들은 네. 요한 카페스트라노 아우 잘 알지. 성인 잘 알지 이러는데 아. 이제 그래서 아마 네. 이 신부님한테도 뭐 최근에 한 달 전인가 네. 그 17이다에서 네. 추즈노 예레미야 씨가 항상 이렇게 네. 추터뷰라고 하거나 인터뷰 하는데 길게 하죠. 하는데 네. 거기에도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네. 아, 저 질문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짧게 네. 생각하면 네. 제 생일과 같은 날이어서 부모님이 정해주셨다. 아. 그런데 그날이 보니까 네. 그 프란체스칸들 네. 축일에 해당되는 요한 카페스트라노다. 그래서 자기는 요한 카페스트라노라고 이렇게 소개한다고. 네. 그렇게. 그래서 좀 생소한 세례명이지만 생소한 네. 성인이지만 또 이 신부님에게는 특별한 네. 본인의 생일에 네. 같은 생일 맞은 그 날짜에 딱 맞추셔서 하다 보니까 네.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성인이신 네. 그렇죠. 이분의 성 네. 네. 영세명을 받게 합니다. 되신 거네요. 잘못 알면 또 설명 네. 듣다가 아 그럼 프란치스칸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신부님이신가 아니, 잘못 생각하면 않습니다. 안 돼요. 네. 좀 소개를 이제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황필구 요한 네. 카페스트라노 신부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네. 미국 뉴욕 브루클린 교구 네. 소속 사제로요. 아니 대전 교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 베이사이드 성당에서 네. 이제 거기 미국 현지에 있는 현지인과 네. 또 거기 한인 공동체가 아주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한인 공동체 규모가 코로나 19 이전에는 한 500명 가량 나오는 공동체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인들 중심으로 해서 본당이 있지만 네. 미국에서는 본당이 없으니까 네. 현지에 미국 본당에 한인 공동체가 일정 시간을 이렇게 써서 네. 그 본당과 함께 쓰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현지인과 한인 공동체 사목을 하고 있고 소속이 미국 뉴욕 브루클린 네. 교구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옆에 있는 성 요셉 고등학교 네. 교목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두 가지를 하면서 네. 한국인이지만 네. 미국인들을 위해서 또 네.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신부님입니다. 네. 몇 해 전에 네. 뉴욕 그 한인 공동체가 함께 네. 미사하는 곳에 미사하러 갔더니요. 네. 프란체스코 수도회 소속의 신부님께서 미사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맡아서 네. 하고 계시다고. 아마 그런데 그러면 프란치스칸들도 관구가 있으니까 네. 미국 관구나 미국 뭐 북동 쪽이나 아니면 뭐 서쪽의 관구 소속으로 해서도 소속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신가 네,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관구 소속의 한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사를 네. 드렸더니 네. 대전에서 오셨대요. 왜냐하면 대전도 목동. 예, 목동에가 있으니까. 네네.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부님도 출신 본당은 목동 출신이세요. 네, 참 네. 목동 성당 그 또 프란치스코 수도회 네. 그 수도원 아주 특별한 우리 대전. 그러네요. 예. 지역이잖아요. 네. 신앙적으로도 또 네. 오랜 전통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나중에 또 네. 인연에 관련해서 그렇죠. 네. 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예. 특별히 이 신부님께서 네. 음악적 재능이 네.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또 음악 자체를 좀 진지하게 배우기도 하신 네. 걸 이 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네. 좀 스토리를 분이세요? 얘기하면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부모님 두 분 다 아버지 어머니 다 또 그 네. 집안에서 이 요한 신부님에게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어릴 때부터. 네. 그런데 그래서 정말 그거에 굉장히
잘 알아들었고 또 속으로도 응답을 했고 네. 그래서 늘 예비신학생 모임도 나갔었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예비신학생 모임을 나갈 때도 늘 좋았대요. 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함께하고 정말 좋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인연들이 맺어지면서 자기가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사제가 돼야 되겠다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늘 네. 마음속에는 사제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는 안 가고 네. 일반 대학교에 영문학과를 먼저 갔대요. 네. 영문학을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스타일이 이 신부님 스타일이 인터뷰에서 좀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누군가 자꾸 뒤에서 밀으면 잘 안 한대요. 네. 그래서 영문학과를 다닐 때도 나랑은 내가 평생 영문학으로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서 이제 음악은 조화를 해서 네. 대학을 다니다 이제 군대에 갔는데 네. 군대에 가서 자기는 이제 성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네. 성가를 열심히 부르다가 아. 훈련소에서 네. 그 나중에 만나게 될 음악 동반자를 또 만나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뭐 군종병도 하고 음악 네.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음악과 네. 관련이 돼서 네.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자퇴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아, 내가 음악은 좋아하는데 마음속에는 언젠가 사제는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네. 지금 당장은 내가 음악을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좋은 거죠. 그래서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네. 예, 뭐 음악 대학이나 이런 데를 가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아, 내가 그럼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전공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악기나 이런 거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네. 보컬은 쉬울 것 같아서 네. 3개월 만에 준비를 해서 네. 음악 전문하는 학교에 갔고 학교로 가셨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있었고 네. 또 보컬을 전공으로 해서 그러면 실용음악을 그렇죠. 전공하신 거네요? 결국은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아,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는 뭔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제가 돼야 되는데 네.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성격이 굉장히 조금 소심해서 여행도 한 번 못 가봤고 네.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봤고 그래서 네. 미국에 아. 이제 가족들이 있어서 네.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아. 가서 이제 음악도 그 조금 길이 네. 음악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 즐기면서 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성당을 다니고 네. 있었으니까 마음속에 늘 사제 성소를 갖고 있었으니까 네. 이모부한테 그러니까 고모분과 거기 같이 살고 계셔서 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모부께서 본당 네.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네. 안내를 해주셨군요. 부르심이 있다. 그랬더니 교구 브루클린 교구 성소국장 신부님을 만나게 해주셨대요. 네. 그래서 와라 해갖고 네. 그때부터 이제 또 준비를 해서 그래요? 미국을 가기 위한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영문학을 또, 좀 네. 맛을 들이셨으니까 아니요 전혀 도움이 안 됐대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신부님이 네, 네. 사제 성소의 길을 걷게 됐다. 제가 좀 이렇게 함축한 겁니다. 신부님의 정말 근데 하느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참 네. 스펙타클 하시네요. 예, 예. 아니 여기서 대전교구 다니셔도 충분하셨구만. 그렇죠. 다 네. 대전교구로 가도 되는데 대전 같은 대학교를 간다든가 할 수도 네, 있는데 네. 하느님의 부르심은 네. 또 새로운 길을 이렇게 네. 열어주셨고. 대전교구의 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뭐 사제로서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네. 이끄심에 의하여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 신부님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 네. 그 음악으로 소명을 좀 펼치고자 했었던 그 부분이 네. 사목에서도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여기 네.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네.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보컬이었지만 이렇게 어깨너머로 작곡하는 거 자기 작곡을 하고 싶었대요. 네. 그래서 작곡을 좀 하고 네. 자기의 음악 세계를 이렇게 잘 드러냈습니다. 아, 그걸 만나보실 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곡 아예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들어보신 것 제가 이렇게 신부님이 네. 그
신학생 시절에 네. 보니까 우리 대전교구에 제가 예전에 성소극장 했는데 네. 거기에 그 예비 신학생 노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악보가 있는데 네. 그 작사를 한 친구는 그 신부님도 신부님이 되셨는데 황인재 신부님이라고요. 지금은. 우리 대전교구 네, 신부님. 대전교구에서 지금은 네. 바티칸에 가서 아. 외교관이 돼서 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외교관으로 살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네. 예, 작사한 아. 네. 예비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네, 만든 노래예요. 만든 노래고 네, 성가죠. 예비 신학생들을 위해서 예비 신학생들을 만든 노래. 위해서 네, 만든 노래인데 네. 그 노래를 우리 황필구 요한 신부님이 불러주십니다. 네. 부르심의 씨앗이라는 성가인데요. 씨앗. 네. 예, 다른 데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신부님이 예, 찾아주셨어요. 특별한 곡이라서 한번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그 작사는 또 황인재 저희 교구 신부님이 하셨고 네. 또 게다가 예비 신학생들 네. 를 위한 성가인데 그거를 이제 황필구 요한 신부님이 또 불러주십니다. 네. 글로벌 합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아유, 박수 쳐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네,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영원한 부르심의 네. 이 길. 네. 즐거이 걸어갑니다. 네. 이 예신들은 이 노래를 그냥 잘 부르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신부님들도 기억에 그렇죠. 선명한 곡이지만. 아니, 저는. 선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 이건 우리 황인재 신부님 저보다 한참 후배기 때문에 아, 10년 정도 그 차이라서 제가 성소극장 할 때 그 네. 예비 신학생 시절에 네. 신학생들이 만들었던 그랬겠네. 곡에서 예비 신학생이 선물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잘 불려줄 그러겠죠. 지금은 네. 예신 예비 신학생들도 잘 네. 부르겠지만 네. 네. 그 이제 신부님은 네. 성소극장 신부님이셨기 네. 때문에 그 이 곡을 알는 거죠. 네. 그 유래를 잘 아시는 그렇죠. 거고요. 네. 네. 근데 정말 신부님이 그 황필구 네. 요한 신부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리고 창법도 조금 다른데요. 네, 원래 네, 락커 네. 보컬 전공한데 네. 락커에서요 신부님 옛날 사진을 보면 네. 긴 머리가 찰랑찰랑 네. 네, 블링블링 하시는 그런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의 본인의 심정이 그렇죠. 이 가사 특히 우리 황인재 대전교구 신부님께서 네. 지금은 바티칸 외교관 으로 가 계신 네. 신부님의 네. 그 가사 내용에 그렇죠. 흠뻑 취해서 부르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듭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대전교구 목동성당 바로 우리 그 네. 가까이 있는 그렇죠. 성당이잖아요. 예, 예. 출신이신데 신부님하고는 네. 어떻게 뵐 기회가 있었나요? 저는요. 네. 그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게 한 10년 이제 10년 돼 가는데요. 네. 우리 성소국에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네. 마침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습니다. 아,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시고 난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세계 청년대회가 2013년 8월에 있었는데요. 아, 그랬겠네요. 2013년. 브라질 리우에서 있었는데 네. 그때 네. 우리 그 청소년들하고 성소자들 데리고 네. 거기에 참가하게 됐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신학생을 그때 당시에 신학생이었거든요. 당시에는요? 네. 만나게 됐어요. 네. 왜 왔냐면 거기도 미국에서 브루클린 교구에서 세계청년대 참가차 왔는데 네. 한국에서 왔다 그러지 또 대전교구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반가웠겠네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해변에서 네. 성체 철야조배하고 바닷가에서 네. 이제 우리가 하룻밤 자거든요. 네. 그 밤새 별 보면서 얘기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네. 이런 아 그러면 내가 기억하겠다. 또 성소국장이니까 얼마나 네. 또 이 브루클린에서 신학생으로 있다니까 얼마나 저에게도 마음이 그렇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기도 이렇게 많이 하셨겠네요. 알게 되었으니 참 잘됐다.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네. 그런 마음으로 영적 연대가 또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고 또 그래서 나중에 신부님이 서품 받고 들어왔을 때 제가 네. 있었던 천안에도 오셔서 그러셨어요. 천미사도 봉헌하시고 이렇게 네. 그런 인원이 돼갖고 또 이제 어떻게 보니까 자꾸 지인 찬스가 쓰도 되네요. 채널이요. 지인 찬스 좋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무엇보다 네네. 또 이렇게 또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사목 안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또 특별한 축복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관계가 형성돼서 이렇게 그렇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신부님의 채널을 소개할 네. 수 있어서 저도 매우 네. 기쁩니다. 신부님이 네.
보물을 찾아주시지만 신부님과 관계된 보물이 이렇게 네. 좋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정말 좋은 예감을 네. 갖게 하고 또 네. 좋은 결실들을 맺어가는 그 네. 과정과정을 신부님께서 또 확인하시니까 더 이 콘텐츠에 대한 애정이 네.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채널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네. 어떤 거죠?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네. 굉장히 신부님 채널은 심플하지만 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브이로그 많이 하는 일상을 자기를 담은 것도 있고요. 아, 네. 또 굉장히 아까 음악에 조예가 있다 보니까요. 네. 네, 음악 관련들 곡들이 네. 아까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일반 대중곡 중에도 신부님이 좀 재해석해서 불러주는 곡들? 곡도 있고 네. 무엇보다 신부님도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네. 사랑하시니까 하여튼 성직자 중에 음악을 좋아하면 미사곡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사곡도 만드셨습니다. 아, 우리 네. 그 전래 성가에 해당되는 네. 뭐 자비송, 뭐 대형광송 이런 것들 네. 하셨고요. 또 방송과 관련해서 신부님이 이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북미주 가톨릭 방송이라고 있는데 KCB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서 네 분의 신부님들의 세상살이 시즌2라고 해서 여행으로 함께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여섯 번인가 방송을 또 이렇게 네. 참석하셔서 그러시구나. 가셔서 방송국에서 네. 여행 이야기 자기 갔던 이런 네. 이야기들 해주시고요. 네. 세계사와 함께 보는 가톨릭 교회사라고 하는데요. 네. 요게 이 신부님의 주력 콘텐츠입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많이 여러 편이네요. 네. 굉장히 긴 시리즈인데요. 네. 아주 뭐라고 할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네. 뭐 82강인가가 뭐 하여튼 최근에 네.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세계사와 함께하면서 가톨릭 교회사를 설명해 준 거라서 네. 방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네. 이 방대한 지식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강의를 해주세요. 정말 신부님이 꽂히셨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네. 몸이 부서지면서까지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네. 제가 얼른 네. 이렇게 채널을 보니까 막 58강 뭐 네. 올라와 있고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지금 내용도 굉장히 네. 다양합니다. 중세 흑사병에 대한 네. 뭐 내용부터 해서 건축, 음악 네. 하여튼 다방면의 내용을 이렇게 신자들에게 뭔가를 가톨릭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네. 가득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시네요. 네. 네. 그 신부님께서 그 황신부님이 정말 네. 심혈을 기울여서 네네. 만들고 계신 가톨릭 세계사와 함께 보는 가톨릭 교회사. 네. 요거 정말 특별하게 네. 보물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네. 이걸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군요. 네, 신부님이 굉장히 네.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네. 전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네. 내용이 알찹니다. 그리고 신부님 자체가 또 그 특별한 부르심이었잖아요. 네. 보컬 하시려고 유학 떠났다가 네, 네, 네. 또 뮤지션으로 뮤지션이었다가 40번 하시다가 그건 안 왔을 것 같아요. 사제가 되겠다는 네. 그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네, 음악은 또 그 성소의 길을 다져주는 하나의 큰 도구가 네, 아니었을까. 네. 지금 또 그래서 네. 그런 도구로 또 사목도 하고 계시고 네, 아주 네. 큰 그 활동을 하시는 그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수 네.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또 하게 하는 네. 신부님의 채널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에게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되겠어요, 신부님. 네, 교회사를 네. 이렇게 세계사와 함께하는 교회사는 좀 많지 않은 네, 콘텐츠인데요. 네, 네. 좋은 네.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감상해 볼 콘텐츠가 네. 있을까요? 네. 신부님이 이제 보컬을 좀 전공하셨다고 네. 하니까 네, 네. 이제 신부님이 잠시 그 한국에 있을 때 함께 했었던 아론 밴드에서 만든 네. 그 곡을 이렇게 신부님께서 부르셨어요? 네. 이번에 특별히 그 퀸즈 성당에서 3월 달에 네. 그 볼리비아 선교 나가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그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네. 무리를 걷게 하신 주라는 네. 성가를 불러주시는데요. 역시 이것도 네. 뭔가 의미를 주셨네요. 볼리비아 그렇죠. 청소년 네. 기금 마련을 네. 위한 네. 노래를 하신 네. 그 영상입니다. 무리를 걷게 하신 주 아론 밴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네. 황필구 요한 신부님이 불러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콘서트의 한 장면을 저희가 유튜브 채널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부님 너무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 신부님의 콘텐츠라고 해서 그냥 간단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면 안될것 같은 진지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볼리비아 청소년 그 선교를 선교기금, 위한 기금 마련도 활동까지 하시는 네. 모습으로서의 그 대단히 노래나 이 표현도 좋으세요. 네. 잘 준비되신 분 같습니다. 하느님이 도구로 잘 쓰시려고 네. 각자가 갖고 있는 도구를 또 네. 재능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신부님 콘텐츠, 특히 이렇게 어제같이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축의, 우리 한국 교회 사제들을 위한 그런 그 기념일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과 다른 느낌으로 소개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김대건 신부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네. 만약에 지금 계시다면 어떤 네. 모습으로 말씀을 또 하늘나라를 선포하실까? 그러게요. 그런 차원에서 네.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신부님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그런 네. 취지죠. 네. 그래서 신부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묵히셨다가 짠! 오늘 개봉하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네. 이제 어느 네. 시즌에 적절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은 전래의 어떤 전래력도 관심 가지시지만 또 저는 또 방송하는 사람으로서의 또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기가 막히게 맞추신 콘텐츠였습니다. 신부님. 오늘 보물 같은 귀한 콘텐츠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부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또 고른 곡 있으시죠? 시원하게 이 노래 들으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17비다가 부르는 네. 지금 갑니다라는 지금 곡입니다. 갑니다. 네. 이곡 들으면서 신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